아, 홍수도 한 따까리 해야죠. 뭐야? 돈 얻는 거야 지금? 설탕. 홍수는 설탕이지. 존나 미개한 새끼. 홍수는 설탕이야. 소금이지. 개새끼야. 아니 정이. 와, 이 형 진짜 무식하구나. 배웠구나. 홍수가 약간 밍밍하잖아. 그러니까 네. 설탕을 넣어야 단맛이 올라가서 그 맛에 홍국수를 먹는 거지. 홍국수가 밍밍하니까 짭조름하게 소금을 넣어야지. 짭조름한 거 먹을 거면 형님 왜 홍국수를 드세요? 홍국수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설탕 넣는 거 보고 입맛이 싹 가라앉았네. 형 어디 사람이야? 나 충청도 천안. 난 태생이 부천이야. 경기도야. 홍국수지. 그런 맛이 아니죠. 기다려봐.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. 홍수에 뭐 넣어주세요? 소금이랑 설탕. 소금! 간을 맞춰야지. 설탕 아니에요? 설탕은 달고. 기본 간이 소금이래잖아. 달게 먹고 싶으면은 넣어서. 아니야.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인스타에 투표를 올려. 그럼 사람들 투표를 할 거 아니야. 거기서 적기 나온 사람이 홍국수 사기 어때? 졸린다. 해요. 갑니다. 네. 쉬어봐요. 형 팔로우가 다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야. 충청도 사람이 날 팔로우네. 경기도 사람들이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. 나 미국 사람도 있어. 캘리포니아도 있어. 설탕이래 형님. 대중이 소금이래. 대다수가. 아, 열받네. 아, 잘 먹었다. 음식에 음자도 모르는 동신. 설탕이에요. 뭘 설탕이야. 이미 사람들 대다수가 형님, 소금이랬어. 홍국수는 설탕이야. 설탕 트. 인정 드럽게 안 함. 설탕이에요 형님. 꼭 이런 새끼들이 순대 소금 찍어 먹어요. 순대에 소금을 찍어 먹지 뭘 찍어 먹어요. 새우젓이지. 뭔 소리야 형님. 아, 뭐 개소리야 또 넌. 씨발 또 시작이네. 분식집 순대 가면 새우젓 줘요 소금 줘요. 우린 새우젓 나와. 소금에 후추 뿌린 거 나오잖아. 순대집을 가 그때 나오는 게 뭐야? 새우젓이잖아. 아니 그건 국밥이니까 새우젓이지. 분식에 있는 그 순대가 자체는 소금에 후추라니까. 새우젓이 순대의 근본이라니까. 광천 새우젓의 맛을 모르는 건 아니지. 이 형 아직 그 천일염 그 모르네. 수도권 촌놈들은 그 소금 먹나? 서울에서는 소금에 먹어요. 백종원의 요리 밑에 구독하고 한 10개 보고 나한테 말을 해. 할아버지도 아니고 새우젓을 먹네? 애들한테 말할래? 뭐가 맞나? 하시죠 형님. 너 뒤졌어. 사람 애들한테 들어보자. 아니 순대는 소금이지. 순대가 왜 순대? 야 들어가. 야, 야. 우리 촬영 아니야. 우리 촬영 아니야. 와 이 새끼 여자 숨겼네. 야 나와. 아무도 없어요. 없어? 여자 소리 들었는데? 아무도 없어요. 야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. 우선 콩국수부터 시작해보자. 너 콩국수 먹는데 설탕은냐 소금은냐? 아니 설탕이죠. 설탕이야. 당연한 거 아니야? 너는 왜 설탕이야? 그냥 살면서 소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너 어디 사람인데? 전라도요. 전라도가 음식이 잘해. 전라도가 음식 잘하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건 또 아니네. 뭐라고요? 음식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야. 비어 알아? 설탕 넣는 거 보니까 아, 순대에는 소금 찍어 먹어 새우젓 찍어. 딱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해. 초장이나 쌈장. 뭔 소리야 이 새끼는 또. 회도 아니고 무슨 순대를 초장에 찍어. 진짜 가슴에 손으로 오거나 무조건 초장. 아니 순대에서 초장을 누가 찍어. 회 비빔 뭐 이런 것만 찍어 먹는 거 아니야. 너네 지역에서는 다 초장 먹는다고? 전라도에는 소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소금이랑 새우젓 짠맛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? 아 그래 그거 맞다. 어쨌든 말 짠맛을 먹기 위해서 이거냐 이건데. 그치 밍밍하니까. 초장은 그냥 매운맛 전혀 다른 거잖아 지금. 네가 방금 말했듯이 밍밍한 음식은 약간 짭짤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. 콩국수에 그래서 소금인 거야. 아, 왜 또 거기까지 가는 거야. 이게 애초에 달짝지근하게 먹는 거예요. 미숫가루 먹을 때 소금 넣어서 먹어 설탕 넣어서 먹어. 나는 미숫가루는 맥맛으로 먹어. 와 이거 이 형 씨발 미숫가루. 와 이 형 존나 추악하다. 형 설탕이잖아 솔직히. 미숫가루랑 콩국수랑 다르지. 형 눈 네 바퀴 돌아갔어요. 콩국수도 같은 콩이잖아. 그래서 설탕을 넣는 게 맞다. 다르다니까 맥락이. 그리고 있잖아. 순대는 그 후추와 그 섞여 있는 그 소금을 찍어 먹어서 먹는 게. 그래 난 솔직히 순대는 소금 몇 번 봤어. 새우젓도 봤고. 근데 초장은 아닌 것 같아. 초장 말 존나 안 돼. 괜히 왔네 여기 씨발. 돈도 안 되는 새끼. 근데 초장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? 한 명도 없지. 초장 누가 찍어 먹냐고. 나 새우젓 진짜 한 적 안 해요. 아유 뭐 초장이야. 맨날 이 집에 숨어 있잖아. 조용히 해. 너는 어쨌든 여기서 콩국수냐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. 맨날 이 집에 여자 숨어 있잖아. 어 문 열어주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이거 카메라 열정법이야? 밥 먹다가 지금 열받아가지고. 그러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. 콩국수에 설탕 넣냐 소금 넣냐? 소금 넣지. 아! 아!
누가 존나 모르는 새끼. 진혁이한테 물어봤잖아. 이 젊은 친구들은 설탕이고 늙은 사람들은 소금이 어떻게 설탕이야? 아니, 콩국수가 여름 별미잖아. 그렇죠. 여름에 염분이 많이 빠지잖아. 그렇지. 땀이 빠지니까. 겨울 별미 이런 거면 뭐 설탕도 타고 하지. 그럼 냉면에 소금 쳐 드세요? 야, 물냉은 짭조름하잖아. 네. 콩국수는 약간 호불호 많이 갈려. 어? MG들은 설탕이야. 어쨌든 간에 설탕 소금 1:1이잖아. 오케이. 인정. 순대는 우리 아침이야. 소금 찍어 먹는다. 난 새우젓 찍어 먹는다. 넌 뭐 찍어 먹어? 순대는 쌈장이지. 아이씨. 아니 나 부산 사람이야. 아니 그거는 특이법이야, 특이법. 아니, 너무 웃기려 그러는데 또. 그러니까. 부산 사람들 비야? 방금. 막 개식. 아 그러면은 초장 찍어 먹는 순대 봤어요? 아 초장 있긴 한데 내 취향은 아니야. 이게 쌈장이 지금 내가 들었을 때 그거예요. 봐봐, 부산 사람 댓글 달린다니까 지금. 그러면 쌈장 없을 때 뭐 해 먹어요? 쌈장 없으면 소금을. 소금이지. 진짜 순대 순자로 오른 새끼야. 쌈장은 나 처음 보는데. 씨발 이 얘기 하려고 왔냐? 이 선배도 대화가 안 통하네. 애매해. 이게 형이랑 나랑 얘기. 이래야 되는데 아, 계속 막 초장 찍어 먹는 사람 나오고 쌈장 찍어 먹는 사람 나오고 이게 요즘 정신이 안 좋아 집 때문에. 케이크 뭐 찍어 먹어? 케이크 새우젓이지. 케이크 소금. 너는? 초장이요. 애매해. 아니 저 형이 트위치 하더니 웃길라 그러는 거야. 정신이 이상했어. 유튜브 할 땐 저러지 않았는데. 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, 쟤 부산이야. 음식 애매해. 부산은 솔직히 애매한 거? 부산 국밥 맛있는데? 아 맛있긴 한데. 밥밥 봤지? 소금이라는 거? 콩국수? 아니 아까 그건 봤잖아. 진혁이는 아 걔 어리잖아. 애 새끼가 뭘 알아. 뭐 혀바닥이로 발달돼 있어 나보다? 한 번 키스 많이 해봐서 혀 발달됐을걸요? 그런 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. 소금을 말했잖아. 설탕이라고. 소금이 더 필요하긴 해. 남주차 그럴 때. 어, 저 형 이상해. 이상해. 저 이상해졌어. 야 기다려봐. 그럼 다른 지역 물어보자. 아 합시다. 와 씨발. 징징징징 다현아. 우리 강원도. 네 여보세요. 어 뭐 하나 물어보자. 저 새끼 뭐 하냐? 야 뭐해? 콩국수에 소금 넣냐 설탕 넣냐? 아이씨 소금이지. 씨. 야 씨발 너 소금이지? 아니, 설탕을 뿌린 사람이 있어? 야, 늙은 사람 어쩔 수 없다니까. 야, 진짜 근본은 소금이잖아. 아 그건 순대는 뭐 찍어 먹냐 너는? 순대는 나는 그 양념소금. 그렇지 양념소금 내 거. 고춧가루랑 그래. 그 빨간 꽃 내가 빨간 거 말했잖아. 후추랑 있는 거. 그치?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. 그래. 야 끊어라. 너도 그냥 똑같은 애구나. 뭐라는 거야? 너 그냥 똑같은 애구나. 그거 찍어 먹어. 뭐? 끝낼게요.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순대를 먹으러 가봅시다. 그래. 진 사람이 순대 내기. 오케이. 거기에 설탕 넣어요 소금 넣어요? 소금이죠 어머니. 소금이 누구야? 국수가 떡국수야. 그쵸 어머니. 갑자기 어머 인제 선배님께서 소금이라 하셨잖아. 그건 말 다 한 거야. 네, 순대는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. 어, 1:1이네. 가보자. 아, 순대집 가보자고. 순대 가자고. 야 새우젓 나오잖아. 쌈장도 나오네. 쌈장은 이것 찍어 먹으라고 있는 거고 소금은 애초에 여기 있었어요. 아 이게 아니지. 아니 그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뭔데요? 설탕이야 설탕. 먹어봐요. 아 어제도 새우젓 나왔잖아. 있잖아 소금은 원래 있잖아. 아니 지금 왜 넌 왜 온 거야 여기를? 밥은 사줘야지 촬영했는데. 근데 초장은 안 나왔다. 초장 꺼지라고 해. 거기서 그럼 승자로? 오케이. 다 비긴 어긴이니까. 지금 다 비긴 어긴이니까 한 번. 아 내가 칠랜데. 아씨. 딱 조용히 하는 순간 내가 칠랜데. 그냥 여쭤볼 게 있는데 순대에는 뭐가 찍어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? 새우젓이죠? 네. 소금보다는? 네.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너희 뭐 지면 뭐 죽어? 네? 내세요 이거. 진짜 내세요. 제가 이겼습니다. 아니. 뭐? 키키가 아니야. 키키키키. 크크크거죠 형님. 웃음 참을 때 크크거리잖아 사람. 아 개억지다. 또 키키키라니까 진짜. 빨간망토 크크 몰라요? 빨간망토 키키잖아. 아 이미 그리고 얘도 키키를 했잖아. 2:1이잖아. 근데 이거는 내가 인정하겠어. 그래. 근데 그거는 크크거린다니까 사람. 너 희응 희응 어떻게 읽어? 흐흐. 히히히야. 싱호잖아 싱호. 그래 싱호. 뭐? 싱호잖아. 키키예요 크크예요. 나는 키 늙은 사람들이 약간 키키 거린다. 지 의견 틀리면 다 늙었대. 하나 왜? 너 이거 손잡아 먹어라. 넣어줄라 써봤다. 먹으면서 얘기 좀 합시다. 야 너 이거 뭐라 읽어? 크 키지 빙신아 키키키지. 이게 확실히 가리는 게 뭐냐면 늘다리 그 사람도 키라 그랬잖아. 이게 젊은 사람들 크라 그러잖아. 형 일부러 웃기려 이런다. 뭘 웃기려 그래. 야 희형은 뭐라 이거? 호호호호호. 아니야 히히. 아니야 저 호호지 왜 히히야. 히히. 아 존나 짜증나. 근데 이거 이건 뭐라 이거? 이거 호호. 그거 인정? 이거 야 그럼 이거 봐봐. 너는 바이바이 할 때 바이바이. 이거는 지지 자. 아 나
이건 자. 아, 이거 안 되겠어. 이 인스타 투표 가다가 이거 성공 못 해. 인스타 투표로 가. 안 해, 인스타 투표. 너 공평하잖아. 형님, 나 궁금한 게 있는데, 형님, 펩시랑 콜라 뭐 먹어요? 코카콜라. 난 펩시 먹어요. 펩시? 김 빠진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. 김 빠진 걸 좋아하면은 탄산 왜 먹어? 설탕물을 먹지? 너 콜라야 펩시야? 저 콜라요. 콜라 해볼지 않나? 콜라랑 펩시가 뭔 말이야? 펩시가 콜라인데. 야, 콜라 오리지널 코카콜라야. 내 말 공감한 사람이 있을 거야. 김 빠진 콜라를 좋아하는 코를 먹지. 아니 김 빠진 걸 왜 먹냐고 탄산을 그러고. 아니 결론 내릴게. 키키키키키 크크크라고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. 내 영상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지. 씨 히히히히히 콜라는 코카콜라 펩시 콜라. 우리 순대집 갔거든. 순대 새우젓 나왔어. 토장 안 나왔어요? 토장 그 빠지라고 좀. 아니 새우젓 나도 이건 인정할게요. 네. 아니 순대 새우젓 찍으면서 사장님 사장님이 야 그리고 사장님이 인정을 했어 새우젓이라고. 아 여기 서울이잖아. 아 그리고 아까 길 가는데 어떤 할머님이 콩국수에 뭐 넣고 먹냐 물어보니까 소금이래. 그거는 인정 못하는 게 그건 입맛이야. 그러니까 할머니 개인 취향이야. 투표해서 딱 거기서 근본을 찾아보자고요. 어, 그래 합시다. 콩국수에는 소금이냐 설탕이냐, 순대에는 소금이냐 새우젓이냐, 초장 쌈장 크크크냐 키키키키냐. 딱 나오면 앞으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얘기 하기도 없이. 오케이 이제 나가요. 볼게. 이제 나가요. 뭐? 나가라고 이제. 쉬었다 가자. 아 나가라고. 나가라고. 이제 내 여덟 번째 스튜디오다.